저는 이제 복합한옥 공간 곳이라는 곳의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혜란이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는 그 말에서 복합한옥 공간이라는 뜻에서 보셨듯이 저희는 이 공간이 크진 않지만 되게 다양한 그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크게는 게스트하우스, 그다음에 그 이렇게 공간 지금 이제 저희 같이 하려고 하는 공간 대여, 그래서 이렇게 뭐 작은 이런 방 아니면 저 한옥 전체를 대여하는 그런 거, 그다음에 또 하나 주 목적은 저희 이제 농부님들, 친환경 하시는 농부님들의 좋은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차를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공간, 크게 보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저희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. 그 엄마들이 엄마들한테는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되게 소중한 존재이잖아요. 근데 그 아이들의 사진을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찍었다는 것도 되게 감동인 데다가 또 되게 프로는 아니지만 그런 엄마들의 어떤 이런 바램을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로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네, 최근의 행사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단순히 공간을 대여하고 어떤 약간 소극적인 정도에서 하지만 추후 계획은 이곳에서 그냥 농부님들하고 이렇게 좀 기밀하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의 영역으로 보자면 저희가 그런 예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예술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당신들의 그런 예술을 좀 많이 표출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좀 쓰여지면 좋겠다는 바람이죠. 저희가 어떤 뭘 나누고 이러면 단순히 물질을 나누고 어떤 재능을 나누는 정도까지의 이런 이해만 있었는데 공간을 나눈다는 거는 사실 차마 생각을 해보지 못했었고요. 근데 그 공간 나눔이 저희가 이제 혜택을 받았는데 뭐 단순히 제가 돈을 절약하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공간을 나누면서 저희가 받았던 그런 느낌, 감정들이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. 네. 다른 분들도 아마 저희 공간 나눔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아 내가 여기서 뭐 한두 시간 뭘 하고 갔다가 아니라 아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형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계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 만족감이 되게 오래 갔거든요.